안녕하세요, 딜리트입니다. 자, 금일 1월 10일부로 변형장기 벤더 레시피가 패치가 되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창고에 장기를 더럭더럭 매달아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. 창고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? 여기서 제가 실험할 영상은 70레벨 장기 레시피를 상점에 팔면 몇 레벨짜리 장기로 주는지 알아볼 거예요. 준비된 장기는 70레벨, 80레벨별로 장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녹화 켜기 전에 그냥 몇 개 팔아봤는데 장기는 랜덤으로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만약에 패를 3개를 팔면은 뭐 눈이나 간으로 줄 때가 있고 뇌로도 줄 때가 있습니다. 일단 이거는 랜덤이에요. 자, 지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점에 우선 70레벨 베이스짜리로 팔아보도록 할게요. 패 3개 프리박스. 간으로 줬는데 70레벨, 73레벨짜리로 간이 받아졌네요. 70, 70, 79짜리로 팔았는데 73레벨. 자, 그 다음에 82, 81, 81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것 또한 81레벨 간으로 줬네요. 어우, 간이야. 나는 간이 없었는데 간이 잘 나오네. 여러 개 한번 팔아볼게요. 자, 77, 70, 73 팔아보고. 아, 뇌. 아, 이것도 다시 팔아야겠네. 또 여기서 궁금한 거, 80레벨짜리랑 70레벨짜리랑 60레벨짜리랑 그러니까 세 개를 팔면은 몇 레벨짜리가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80, 70, 60 딱 거의 중간쯤으로 주네요. 가운데 이거 베이스 안에 있는 옵션들은 다 랜덤으로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장기들을 팔 때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화폐 쪽이나 이런 거 아닌 거는 다 팔아도 될 거예요. 저도 화폐가 웬만하면은 2개 이상 아닌 거는 다 팔고 있거든요. 아, 원래라면은 여기 꽉 다 찼어요. 꽉 다 차고 5번까지도 다 찼었는데 지금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. 이번 패치로 인해서 장기들을 창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했네요. 오늘 패치가 대박입니다. 진짜로 혹시나 회사 출근하시고 일하신다고 뭐 패치 노트를 못 보신 분이나 아예 패치 노트를 등 돌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.